아야! 아, 미안해. 괜찮니? 괜찮아. 미안해. 내가 1눈을 팔고, 한눈. 아, 이런. 1눈? 한눈을 말하는 거야? 응? 1눈이 아니라 한눈이었어? 이 남자. 엄청 무식해! 가르치고 싶어! 그런 이유로 반했단 말이야? 살다 이렇게 무식한 남자는 처음이었거든. 보는 순간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솟구더라고. 그렇게 첫눈에 반한 거지, 어제. 운이 좋았지, 나도 참. 그렇게, 아니, 그러게.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은데, 재민이, 너 정말 운이 좋네. 아무튼 그래서 급하게 고백 준비해서 체육관에서 고백했어. 야, 너 때문에 체육 선생님이 화나가지고 나한테 소방차 게임 시켰다고! 체육관? 음악? 야, 음악은 그러면은 틀었는데 실수로 학교 전체에 방송된 거 아니야, 이거? 아, 혹시. 아이고. 음악 방송 기억하세요? 아, 그 야리꾸리한. 맞네. 맞아. 그것들이 설마? 아침에 나왔던 음악은 실수였어. 체육관에만 틀려있는데 본관 방송실이랑 체육관 방송실이랑 이어놓는 걸 깜빡했지 뭐야. 그래서 전교에 음악이 나와버렸어. 미안. 이런. 치워야지, 그럼. 누가 고백을 그렇게 해? 보통 분위기 조용한 곳에서 하잖아. 응? 원래 고백은 음악 틀어놓고 색종이 뿌리면서 초콜릿 주고 그런 거 아니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고백, 이렇게만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책에서 그러던데? 고백을 글로 배웠구나. 아무튼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럼 초콜릿 상자의 행방과는 관계가 없는 거네? 응, 초콜릿 상자는 나도 계속 찾고는 있지만. 아, 재민이도 같이 도와줬어. 학교 뒤편이나 볕잘 드는 운동장이나 사람들 별로 없는 3층 복도나 데이트부구만 무슨. 아무튼 어쩔 수 없네. 상관없었다니. 미안, 헷갈리게 해서. 하지만 도저히 애들 앞에서는 말 못하겠더라고. 아직 아는 사람은 너희들이랑 미나밖에 없어. 나중에 다시 설명하려고 했는데 미안, 거짓말을 해버려서. 아니야, 이해해. 우리도 개인적인 일을 막 물어버렸는걸. 아무튼 방해해서 미안해. 너희는 계속 공부해! 고마워. 혹시 뭐 도울 것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두 사람은 도서실로 돌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네. 하지만 건진 게 없진 않아. 앞으로 복도나 창문 곁에서 서성이는 애들을 더잘 봐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체육관도,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커플이 이루어지다니. 좋은 정보를 얻었는걸? 그게 정말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당신도 소득이 없진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이 쪼가리의 파란 글씨가 남이나라는 것도 알아냈고, 반장의 초콜릿에 대한 의문점도 풀었으니까요. 이 사건이 초콜릿 상자에 대한 행방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열쇠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당신이었습니다. 결국 유력한 범인은 남이나다. 음악실 가자. 잠겼네. 미나를 찾아야 돼, 미나. 엥? 종 쳤네? 드디어 본격적으로 조사하려고 했건만. 점심 자습 시간이야. 솔직히 공부에 집중도 안될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아직 교직원 회의 중일 것 같고. 어때, 성규야? 지금 교실로 들어가서 공부할까? 아니면 더 돌아다닐까? 학생이면 공부해야지. 하긴 뭐, 지금 걸리면 얄짤 없을 테니까. 들어가는 편이 좋겠다. 야, 이거 로드해서 잠깐만.
좀 더 조사하자. 어? 교문 밖에 가볼까? 당신과 최민주가 1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고요와 적막으로 공중에 먼지만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교직원 회의 중인가 봐. 그럼 몰래 빠져나가 볼까? 응? 너네는? 선생님? 너네 뭐야? 지금 자습 시간 아닌가? 왜 여기 빠져나와 있지? 그게 운이 나빴던 걸까요? 당신과 최민주는 마침 교무실에서 나오는 작년 3학년 부장 선생님과 딱 마주쳐 버렸습니다. 지금은 점심 자습 시간. 학생들이 가장 땡땡이 치고 싶어하는 시간인지라 원래는 감시가 삼엄한 시간이죠. 척포하니 땡땡이 치려는 것들이군. 뭐 할 변명이라도 있나? 부장 선생님은 당신과 최민주를 끌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얼른 얼른 안 치워! 딴청 피우지 말고. 뭐야 이게? 거기 껌 붙어있는 것까지 싹싹 떼서 치워. 여기 학교 뒷뜰에 쓰레기랑 쓰레기는 전부 다 줍는다. 알아들었나? 어쭈 대답이 없어? 네네네. 아 좋아. 청소 끝나고 운동장 열받기 추가. 그날 당신과 최민주는 허리가 빠지고 다리가 빠개지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벌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기회도 지나갔습니다. 역시 모험은 하지 말았어야 했나? 후회해봐도 이미 늦은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헤헤, 배드 엔딩. 쓰레기 줍는 사람들. 다시 합시다. 교실로 들어가자.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냉동 참치 실어나는. 민주는 4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아. 아, 영어 듣기를 합니다. 캬, 영어 듣기. Chapter 1. Listen and 아, 옛날에 진짜 이거 영어 듣기 수요일인가? 그 EBS에서 트는 거 그걸로 막 평가받는데. 와, 개극혐이네 그거. 꿈속에서 요정은 저주를 풀면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했죠. 저주를 풀어낸다고 해도 당신은 그 소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면 소원 10개를 이루어달라고 비는 건 어떨까? 초등학생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계 정복은 하렘 건설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민우다. 어디 아픔? 왜 누워있음? 노노.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을 자려고. 근데 너 소원이 뭐냐? 뭐냐 뜬금없이. 난 제발 인서울 좀 하는 게 소원이다. 컴공이 취업 잘 된다던데 내 성적으로 인서울 컴공은 무리냐? 대학이라.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당신도 이제 고3입니다. 대학과 취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죠. 다시 책상이 엎어지며 당신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엔 진지하고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문계 고3들에게 소원이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물으면 대학을 대답하곤 합니다. 현실적인 건지 로망이 부족한 건지. 당신의 소원 역시 대학이나 취업인 걸까요? 그런 소원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절실하긴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당신은 그런 소원을 재미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스케일 크게 세계 정복이 낫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를 다 다스리려면 힘들 것 같기도 하니 차라리 현실적인 대학이 나을까라고 다시 생각합니다. 생각은 점점 꼬여가고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그러다가 당신은 아마 잠에 든 모양입니다. 당신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그 종이를 보고 예디를 떠올렸죠. 초등학교 때 성적표인가 봐요.
등수 국어 1등, 영어 5등, 수학 3등, 합이 2등. 3학년 때 당신의 반 담임은 매우 고약한 노처녀여서 반 아이들의 성적표에 등수, 점수 등을 적어놓고 그에 대한 평가를 빨간 펜으로 적어놨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모둠에서 2등을 했습니다. 아쉽다, 좀 더 노력하자였죠. 당신은 그 성적표를 잊지 못합니다. 야, 이거 2등 까는 거네! 당신은 모둠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반에선 2등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본 모의고사에서 당신은 드디어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교에선 2등이었거든요. 당신은 열심히 해서 1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전교 1등을 해도 우리 시에선 2등이 아닐까? 시에서 1등을 해도 전국에선 2등이 아닐까? 전국 1등을 해도 아시아에선 2등이 아닐까? 그렇게 이렇게 성적표 속에 갇혀 사는 게 아닐까? 행복해지려면 1등을 해야 할까? 아, 콩라인이야. 화학 2! 이야, 또! 화학 2를 듣고 있었어, 이 친구. 탐구 영역입니다. 학생들은 각각 두 개씩 탐구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에 맞는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습니다. 아, 당신이 선택한 과탐은 모두 3층 1학년 교실로 가야 하는 화학과 물리... 야, 두 과목만... 그래. 야, 성규야. 민주다. 나는 국사랑 사문. 응? 왜 그런 표정으로 쳐다봐? 혹시 내가 서울대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서울대 준비 안 해. 애들이 국사 한다고 하면 다들 서울대 준비하는 줄 알더라. 서울대 안 한다고 하면 국사는 설대 애들이 많이 한다고 다 말리고. 사실 나 역사학자가 꿈이거든. 나 국사 짱자래. 설대 애들 따윈 발가락을 바를 수 있단다. 국영수에서 발리지만. 국사에는 묘한 매력이 있어. 뭐 이과인 너는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민주가 국사가 한다는 것에 별로 놀라진 않았습니다. 민주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놀라운 관심과 기억력을 보면 국사를 못할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5교시는 이동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내가 시간을 끌어버렸네. 수업 잘 들어. 쉬는 시간에 보자. 당신은 민주와 인사를 나눈 뒤 3층 1학년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음흠. 당신은 화학을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어? 반장? 핸드폰? 재민이와 카톡을 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재민이와 아, 재민이의 끔찍한 맞춤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카톡을 저렇게 즐겁게 하다니 당신은 반장이 꽤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3 때 이렇게 연애를 해도 괜찮을까? 안 되지! 고3 때 연애하면은 다 재수야, 재수. 응, 재수 화이팅. 그 왜 이래? 어, 그래. 고3 때 연애와 공부 둘 다 잡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인데 반장은 성공한 듯 보여 부러운 당신이었습니다. 나도 연애하면 되지. 나도 연애할 거야. 민주야, 우리 연애할래? 국사 좋아하는 민주. 어, 범인을 찾아야지. 좋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조사를 하러 가볼까? 일단 도서실은 없고 유력한 용의자는 미나입니다. 미나. 미나는, 야, 성규야, 그러고 보니 우리 오늘 처음 말튼 사이인데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지 않니? 이제 치킨 파리만 하면 완벽한 절친이 되겠는걸?
원래 동성끼리는 목욕탕을 가서 친해지고 이성끼리는 치킨을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야. 너는 혹시 좋아하는 종류의 치킨 있니? 나 우리 시내에 있는 치킨집이랑 치킨집은 다 털어봤거든? 그래서 내 별명이 치킨주였단다. 나중에 치킨의 맛과 가격, 배달 속도 등의 자료를 분석할 정도가 되니 별명이 치킨주가 되었지. 아무튼 원하는 치킨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이 바닥에선 나만한 전문가가 없으니까. 치킨? 갑자기 치킨 먹고 싶네요. 세이브하고. 아, 배고파. 나도 여자친구랑 치킨 먹으러 가고 싶다. 어? 지혜다. 지혜 하이. 지혜 안녕? 같이 초콜릿 상자 찾아주는 거야? 미안하게. 아니 뭐 나름대로 재밌고 좋아. 몇몇 비밀들도 알아냈고. 그래도 미안하다 귀찮게 해서. 괜춘. 근데 너도 같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나는 미나를 찾고 있어. 미나? 미나한테 돈 빌려줬는데? 아! 성규 너도 옆에 있었구나. 아무 말 없어서 잠시 못 봤어. 아 사실 너한테 돈 갚으려고 미나를 찾고 있었던 거거든. 성규한테 돈을 껐어? 니가? 니가라니. 이거 흑인 비하 발언 아닙니까? 넌 항상 돈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나? 그랬지. 그걸 애들도 알아서 나한테 많이 꿔가고. 윤지의 집안은 꽤 잘 살아서 돈을 많이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걸 다른 아이들도 알기에 돈을 빌릴 땐 윤지혜를 가장 먼저 찾곤 하죠. 아마 남이나도 윤지혜에게 돈을 꾼 모양입니다. 아까 미나가 만원 꿨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판기에서 아까 말했는데. 오늘은 만원짜리 한 장밖에 안 가져왔는데 미나가 아침에 갑자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미나 이거 수상해. 만원으로 뭘 했을까? 초콜릿 혹시 택배로 붙인 거 아니야? 이거 중고나라에 올린 다음 판 거 아니야? 미나. 미나한테 직접 돈 받아도 돼. 설마 네가 삥땅 치진 않겠지? 나를 아주 믿고 있구만. 아싸 만원 게이드. 가자 돈 받으러 가자. 아 반장 또 있네 여기. 의외로 잘 맞기도 하고 나름대로 친해졌어. 민주 나한테 마음 있네 이거. 아 진짜 피곤해. 민주야 그냥 직접 말해. 그래 축하해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졌나? 고3이 연애를 하기 쉽지 않은데. 뭐 그렇지. 고3식이나 되어서 연애 지른다고. 난 별로 후회 안 해. 같이 공부하면 더 즐겁기도 하고. 과연 노량진에 가서도 그 말이 나올까? 무엇보다 10대의 마지막을 같이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게 기쁘네. 10대 때 교복 입고 데이트하는 거. 성적이 떨어지거나 성이 안 찾는 대학에 가더라도 별로 후회는 안 할 거야. 그래? 과연 그럴까? 연애하는 것들이란. 아무튼 고마워. 자식들 연애를? 교복을 입고 연애를 해. 세상 참 좋아졌어. 공부나 할 것이지. 인문계 고등학생이 말이야. 무슨 그 또 고3이 진짜 멋진 것 같아. 세연이는 항상 자기 선택에 자신있고 확고하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세연이가 입장이 조금 이해가 된다. 나도 역사학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고 부모님이고 다 반대했거든. 그런 취업도 안되고 힘든 학과를 왜 가냐고. 점심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선생님이랑 아까 말하고 있던 게 그거였나봐. 선생님께 부탁드렸나봐 나 좀 말려달라고.
선생님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시더라고. 10대에는 하고 싶은 걸 하려 하면 꼭 제약이 걸린다니까? 연애든 꿈이든. 그래서 미나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미나는 밖에 있을 겁니다. 어! 저기 좀 봐! 급식 배달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재료들이 도착하나봐. 근데 보통 점심 식재료 배달할 때 한 번에 오지 않나? 왜 지금에서야 왔지? 식당으로 가봅시다. 없네요. 뒤편으로 갑시다. 없네요. 교문으로 갑시다. 안되겠네요. 체육관. 안돼! 체육관 가지마! 안돼 안돼. 소방차 나온다고. 요리 실습실? 아무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갈 데가 없어. 1학년 교실 가야 되나? 어? 나미나 여기 있다. 미나야, 너한테 또 초콜릿이 들어왔어. 널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니? 아, 초콜릿들. 아무튼 여기 초콜릿 받아. 고마워. 미나, 너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니?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나한테 주는 거니 고맙긴 하지만 여자인데 초콜릿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 넌 풍선을 더 좋아하겠지. 응. 주지도 못하고 받기만 하니까 이래저래 찝찝하네. 이 초콜릿은 같이 먹을래? 그래도 너한테 들어온 선물인데. 오늘 들어온 거 다 먹으려면 당뇨 걸려서 죽을 거야. 아니면 방송실에 넣어두고 부원들끼리 간식 삼아 먹지 뭐. 그래, 그럼 이건 방송실에 넣어둘게. 자리가 있으려나? 꽤 널널할걸? 체육관 방송실 락커에 넣어둬야겠지? 체육관? 왜? 체육관에 넣어둬야지. 아니야, 자리도 없는데 그냥 본관 방송실에 넣어주자. 금방 고쳐준댔으니까. 체육관 가야 되네? 가자, 체육관이다 이거. 아, 물투 시간이에요. 엔트로피를 들으러 가야 되나? 엔탈피, 엔트로피. 지문 길어 가네. 물리 선생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교 시간입니다. 아직 저주에 대한 것도, 초콜릿 상자의 행방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알아낸 것 하나 없는 당신. 그러다 문득 반장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3 때 연애라. 공부는? 대학은? 취업은? 당신이 반장의 입장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거기까지 생각한 그때. 으아, 잘하나라 머리머리에! 안성규, 네 수업에 집중 안 하나? 정신 차려라. 고3 선생님들 너희들 때문에 억수로 걱정이 많은 거 아나 모르나? 너희 아버지들 뭐 하시노? 다 대기업 사장쯤 되시나? 그런 거 아니면 공부해야 안 끝나? 안성규, 니는 공부도 잘하는 애가 요즘 쪽 삐딱해갖고 지각도 자주 하고 니네 고3이라 해, 고3. 오늘 초콜릿 데이다 뭐다 캐서 시끌시끌한데 작년 고3들 망한 거 봤나 못 봤나? 니네 극하다. 나중에 억수로 후회한다. 공부 막 신경 안 가게 쌤이고 아버지들이고 다 신경 써주는데 왜 맞다 앉을거리라노? 너네 때문에 선생님들 암 걸리는 게 안 카나? 암! 항암! 치료! 담임선생님은 딴 생각을 하는 당신을 혼내며 반 전체에 훈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선생님의 훈계에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교실에는 예비 3반 학생들도 꽤 되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그냥 공부에 집중하라는 신의 계시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온 당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최민주처럼 꿈을 생각한 적도, 반장처럼 연애를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어제 예비반 여자애들이 모여서 초콜릿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때 잠깐 받았을 뿐이죠. 나도 초콜릿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요. 당신의 지금 당신의 모습이 조금 낯설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저주를 활용한다면 당신은 이번 고3 1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주변 애들이 다 오징어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 연애고 뭐고 생각할 틈이 있겠나. 어차피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초콜릿 상자에 대한 단서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대로 저주를 푸는 걸 포기한다면, 그냥 평소처럼 공부에 매진한다면, 암튼 마, 너희들 딴 생각 말고 공부 좀 캐라 공부야. 으유, 쯧쯧쯧. 물리 선생님은 당신을 한번 쳐다보고는 교실에서 나갔습니다. 뭐 잘하나라 머리머리. 오케이. 선생님 쳐다보면 안 돼. 탈모빗 맞아. 당신은 야자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더라? 민주한테 갑시다. 세이브하고 갑시다. 민주 2층 복도 있겠죠? 하이 민주. 너 멍해 보이네? 무슨 일 있니? 같이 힘내자. 같이 치킨 뜯으면서 이야기해도 되니까 다음에 꼭 같이 치킨집 가자. 치킨. 아, 치킨 먹고 싶다. 자, 단서를 찾아야 하는데요. 재민이다. 재민이야이. 너네 야자 신청했어? 야자? 갑자기 무슨... 난 신청 안 했어. 귀찮기도 하고. 너 혹시 야자 신청한 거니? 난 했지. 사실 방금 전에 신청하고 왔어. 선생님께 말했더니 오늘부터 바로 해도 된대. 석식도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해서 식권도 받아왔어. 석식이 바로 준비가 된단 말이야? 이런 점에서 우리 학교는 참 발이 빨라. 그나저나 재민이 너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구나. 오늘 아침부터 도서실에서 공부도 하고 세연이한테 질문도 하고. 응, 뭐 나도 노력해야지 세연이처럼. 사랑의 힘인 걸까 이런 게? 혼자 하는 건 싫지만 같이 하는 건 재미있으니까 보람도 느껴지고. 오늘따라 염장 지른 애들이 많네. 근데 야자에는 애들이 많았던가? 아니 별로 많지 않을걸? 애들 대부분 학원이나 거의 가니까. 갑자기 왜? 아니 선생님 책상에 식권들이 쌓여있어서 그렇게 저녁 먹는 애들이 많았던가 싶어서. 식권이? 갑자기 저녁 먹는 애들이 늘어났다.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해. 난 가볼게. 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합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아까 그런 소리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그 선생님 만난 거 아니야. 일단 식당으로 가봅시다. 아니다, 교무실로 가봅시다. 찾을 게 없네. 식당으로 가야 되나? 미나다. 미나 하이. 미나 도망가지 마. 수상해. 너 계속 왜 앞에만 나와있지? 찾을거? 그러고보니 지혜가 너 찾고있어. 네가 돈 빌려놓고 잠수 탔다며? 너 돈 잃어버린거니? 아니야, 돈은 멀쩡하다고. 자 여기 빌린 돈에 거스름돈. 원금은 나중에 갚는다고 전해줘. 거스름돈을 획득했다. 돈 같은건 안 잃어버린다고. 정확히 7,800원이야 3,200원 푹!
너 수학 못하는구나. 3200원이 아니라 2200원을 쓰고 남은 거라고. 2200원? 뭔가 애매한 액수인데. 이거 2200원이면 디스 한 갑에다가 100원짜리 사탕 하나 사먹은 거네. 어? 미나야 어디가?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해. 진짜 수상해 미나 쟤. 자 학교 뒤편으로 가볼까요? 아무도 없네요. 곰방대 없네요 아무도. 일단 그 체육관 캐비넷에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잠겨있어요. 걔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까 복도에 돋보기 있었다고? 어? 야 저장해. 불안하다. 전단지가 붙어있습니다. 찬영문구 겨울방학 특별 대세일. 어? 잠깐만 2200원 썼지? 2200원? 본드 두 개? 아니야! 어? 본드 두 개? 잠깐만! 야 이거 그거다. 미나가 잘못해가지고 민주가 만든 거 부러뜨려가지고 다시 붙이려고 지금 본드 사갔네 두 개나. 하하. 분식집. 좋아. 벌써 종 쳤네? 이제 교실로 들어가야겠다. 그러고 보니 이제 자습 시간이네. 잠이나 자야겠어. 안 돼 민주야 공부해. 우리 같은 대학 가서 CC하자. 기죽지 말고 계속 열심히 찾자. 공부 잘해. 다음 쉬는 시간에 보자. 민주가 4반으로 들어갔고 당진도 터덜터덜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8교시 이제 학교 시간입니다. 아 벌써 8교시네. 이때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집에 갈 수 있으니까. 4시 30분. 아직도 회의 중이야? 뭔 회의를 이렇게 길게 해? 선생님들. 저 아침부터 계속 회의 중이야. 저장하고요. 민주아이. 쉬는 시간마다 만나네. 와 노래 계속 나와. 이쯤 되면 결정적인 이벤트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니? 이 말은 즉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건가? 한번 꼼꼼히 뒤져봅시다 그러면. 자 잠겼고요. 음악실도 뭐 잠겨있겠죠. 자 1층 다 뒤져봅시다. 꼼꼼하게 잠겼고요. 교무실. 어? 만원짜리다. 학교의 교무실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학생이여. 나는 나의 훌륭한 학생들을 굽어 살피는 깨우친 선생 국어선생이요. 국어선생님! 아 민주양 마침 잘 왔소.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무슨 일이신가요? 사람을 찾을 일이 생겼어. 내가 말하는 인상착의를 듣고 사람을 찾아줄 수 있겠소? 찾을 사람이라니 우리 학교 학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소. 찾을 사람이 있는데 인상착의밖에 아는 정보가 없소. 내 듣기로 그대만큼 학생들을 많이 아는 니가 없다 들었소만. 그럼요. 솔직히 저만큼 마당발인에도 없을걸요? 말씀만 하세요. 왠지 최민주가 엄청 기뻐하는 듯 느껴지는 당신이었지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뭐더라? 일단 여자아이라 했어. 네, 그리고요? 그리고 교복을 입었다 했어.
설마 그게 끝인가요? 미안해요. 자세히 들은 것도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구려.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여자애는 제가 아는 애만 몇백 명인걸요? 미안하게 됐어. 일이 바쁘다 보니. 밖에 찬영문구에서 산 물건을 놓고 갔다 들었어. 기특하게도 그 문구점 주인이 아들이 직접 찾아와 물건을 가져다 주고 갔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지라. 물건이요? 무슨 물건인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본드네, 본드. 야, 본드 두 개다. 초콜릿은 아니요. 그대를 위해 조그만 힌트를 주자면 물건을 놓고 간 주인은 이 물건이 많이 급하게 필요했던 모양이요. 그렇소. 그럼 짐은 이만. 미나야, 미나. 가자. 미나 하이! 세이브, 세이브 하자. 세이브 하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잠깐 그 물 좀 떠올게요. 물이 없어요. 아, 물론 화장실에서 떠온다는 게 아니고 화장실도 들렸다가 물도 좀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요.